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최신혜입니다. Hello everyone, 반갑습니다. 아드리안입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 밥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밥을 이렇게 많이 먹고 하는 주부들은 반찬을 매일 다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네, 조금. 네. 네, 선생님은 주로 어느 반찬을 자주 만드세요? 요즘에 이렇게 가을이 시작하는 9월 중순쯤에 가지 먹으면 참 맛있거든요. 가지하고 또 오이 요리해서 드시면 아주 좋으니까요. 오늘은 가지조림하고 오이볶음 준비했습니다. 야, 여러분, 가지조림과 그리고 오이볶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보시죠. 매일 먹는 반찬에 질리신 분들 많으시죠? 영양 보충도 해주면서 온 가족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반찬으로 행복한 식탁이 여러분의 식탁에도 웃음꽃이 피게 해드릴게요. 가지조림과 오이볶음, 지금 바로 재료 알려드릴게요. 가지조림 주 재료로는 가지 3개, 가다랑어포 20g, 깻잎 10장이 필요하고요. 양념 재료로는 물 2컵, 간장 2큰술, 올리고당 3큰술, 설탕 1큰술, 참치액 1큰술, 맛술 4큰술, 생강즙 1큰술, 후추 약간이 필요하고요. 오이볶음의 주재료로는 오이 4개, 소금 반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큰술을, 양념 재료로는 참기름 1큰술, 들기름 1큰술, 소금과 후추 약간을 준비해 주세요. 자, welcome back everyone. 우리가 이제 요리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오이와 그리고 가지로 반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부터 할까요, 선생님? 네, 오이부터 먼저 절여야 되니까 오이부터 할 건데요. 네. 해외에서 보시거나 집에서 젊은 사람들이 할 때는 써는 거 귀찮으면은요, 그냥 채칼로 밀어도 돼요. 동글썰기로. 여기 딱딱딱. 예, 채칼로 밀어도 되고 아니면 칼로 썰어도 되니까 네. 이거 하나 해놓으시면은 제일 좋은 거가 오늘 정말 맛있는 오이볶음 하는 것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딱 외우고 계시면은요, 네. 어느 때고 써먹을 수 있어요. 선생님, 오이는 네. 어느 종류 쓰면 좋아요? 오이는 이제 청오이라고 있고 백오이라고 있어요. 근데 네. 요 흰 오이를 쓰는 거가 훨씬 맛있고 서양에서는 요 백오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럴 때는 그냥 추청오이라고 청오이 쓰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럴 때는 겉에 오돌도돌한 돌기가 많은 거니까 소금을 묻혀서 박박 닦아주는 거가 조금은 더 부드러워지고 껍질이 조금 표피가 두꺼운 오이가 미국 가면 오이가 이만해요. 그쵸, 크잖아요. 네. 그거는 필러로 몇 군데 벗겨내세요. 그리고 볶아주시면 맛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것도요, 동글썰기 두 개 넣고 동글썰기 하죠. 아, 두 개. 네. 이렇게 해서요, 앞에다가 이렇게 날리시고요. 네. 이렇게 그냥 썰어주세요. 천천히. 열 개. 네. 오이가 네. 이번 여름이 많이 더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이가 더위를 조금 이렇게 식혀준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리할 때 오이 많이 넣으면 아무래도 몸에는 좋은 거죠? 약간 온도를 네. 좀 낮출 수 있는 아니요. 그런 기능이 그럼요. 있는 거죠? 아니, 칼륨을 좀 이렇게 네. 배출을 시키니까 이뇨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몸이 부었을 때 오이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탔을 때 조금 하얘지고 싶으면 네. 오이 부치면은 얼굴이 하얘지고요. 그래요? 가지를 얇게 썰어갖고 부치면 주근깨가 좀 흐려져요. 자, 그럼 이거를 썰어서 어떻게 네, 하면 되는 이걸 거예요? 이걸 썰어갖고요. 소금에 절일 건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오이 무침을 하거나 절이건 할 때 오이를 절여가지고 짜서 국물을 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그 포인트는 국물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 볼 큰 볼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네. 큰 볼 하나. 네. 이렇게 하나씩 놓고 썰어보세요. 아니, 두 개씩 할래요? 네, 두 개씩. 최대한 얇게. 예. 네. 끝부분은 자르지 마시고요. 네. 네, 오이가 이제 소금을 넣었잖아요. 네. 넣어가지고 이거 버무려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큼 버무리냐면 네. 한 30분. 30분 정도? 네. 소금에 네, 넣어가지고.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절여만 넣고요. 네. 이제 가지를 썰을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냥 30분 동안 이렇게 놔두고. 네. 요 가지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에그플랜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조롱박같이 생겼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안에 소를 파가지고요. 살짝 구워낸 다음에 스파게티 같은 거, 파스타 같은 거 넣어서 오븐에 구워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데요. 안에다가. 가지는 씨가 없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요 꼭지 부분 있죠. 네. 여기가 오돌도돌해요. 씨가 많으면. 그런데 씨가 없으면 그러니까 오돌거리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씨가 없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갖고 이건 떼어내시고요. 이 가지 정할 때요. 네. 어떻게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시장 같은 데 가서 네. 잘 맛있는 걸로 고르면 포인트가 네. 뭐예요? 어떻게 보면 돼요? 그냥 겉에 상처가 없는 거 사시면 돼요. 상처요? 예, 상처 없는 거 사시면 다 맛있고 가지는 좀 빨리 시들기 때문에 신문지에 싸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시들기 시작하면은요 색이 많이 갈변 많이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이 있고 색이 진한 거 사면 좋겠죠.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요 속에 있죠? 3등분. 네. 그러니까 옆으로 아까 자르는 거 못 보셨어요? 요렇게요. 잠깐만요. 이제 이거 4등분을 하지를 말고요. 네, 이렇게 해서 3등분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셔야 T자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렇게 누르시고요. 이렇게 옆쪽으로 조금만 3분의 1 정도만 썰어 주시고 다시 요렇게 놓고 네. 이렇게 길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요. 여기 있죠? 요 살은 살짝 떼어주세요. 가운데 부분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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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없잖아요. 제가 씨가 없다 그랬죠? 네. 가시가 없으면 없네요. 씨가 없어요. 네. 진짜 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 거로 골랐다니까요. 위에 가시가 오돌도돌 있으면 보기에는 싱싱해 보이는데 다 씨가 들었음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그럼 씨가 들었으면 약간 요리할 때는 안 좋은 건가요? 네. 그리고 덜 맛있어요. 아, 덜 맛있어서. 네. 이렇게. 떼어내고요. 이거 다 됐어요. 있는 부분 빼놓고 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그거는 이제 그냥 놔두시고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요? 이렇게 썰어주면 돼요. 네. 하나, 3등분으로? 네, 3등분 끝부분 네. 쓰지 마시고 그리고 요 등 쪽에다가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껍질이 질기질 않아요. 우와, 이렇게요? 네. 이렇게 네모나게. 네. 사선으로.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다?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해야지만 껍질이 질기지가 않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네. 선생님 가지가 이제 네. 그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맛도 좋아하지만 네. 효능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가지가 제일 좋은 거는요. 왜 가지라고 했는지 우리나라 조상들이 제가 가지는 가지가지 한다고 가지라 그랬잖아요. 네. 정말 그 여러 가지 하는 것 중 제일 좋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요. 그냥 가지를 드시면은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기 때문에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없애준대요.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해외에서는요. 가지만 가지고도 요리책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가지 하면은 찜통에 쪄가지고 마늘 넣고 고춧가루 넣고 무친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가지는 튀김에서 드셔도 너무 맛있고요. 오늘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가다랑이 말린 거 있잖아요. 요거 조금만 올려가지고 깻잎 올려서 요리만 해놔도 아주 근사한 요리 같이 보이는데 네. 요즘에는 고기만 많이 나간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오늘 요 가지가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와, 그 외국에서 보니까 네. 이 가지를 오븐 요리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오븐에서 구워가지고 예. 안에다가 뭐 이렇게 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얹어 넣기도 하고 네, 저는 뭐 어떻게 잘하냐면요 하더라고요. 가지를 필러로 썰어가지고 먼저 팬에서 지진 다음에요 네. 가운데다가 토마토 소스하고 파스타 있잖아요 버무려요 고기하고 네. 그래서 고기 집어넣어가지고 오븐 바트에다가 틀에다가 껴가지고 구우면은요 이렇게 에페타이저로 나갈 때 되게 근사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잘 쓰는 재료 중에 하나고요. 요즘에는 저 이 가지 갖고 튀김 잘해 먹어요. 튀기면 네 가지 튀김에서 양념장만 올려 두셔도요 굉장히 근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가지 요리에서 제일 포인트는요 가지를 절일 때 소금 후추를 넣지 마시고요 파마산 치즈 가루를 뿌리세요 소금 대용으로요. 네. 그래가지고 튀겨내면 맛이 굉장히 근사해요. 야 그 몸에는 그 뭐 그 네. 아까는 그 콜레스테롤도 네, 좋고 그리고 몸에 부기 빼주고. 몸이 그래요? 부었을 때 가지 먹으면 좋고요. 우와.
그리고 뭐 암 세포를 억제해 주는 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가지가 참 좋은 효능이 음식이에요. 많네요. 네, 가지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었을 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설명해 줬는데 조금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발견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하는 거가 식품을 대할 때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오이 같은 거 짤 때는요. 비닐장갑 끼고 짜면 아드리안도 살림하니까 네. 이제 그런 음식 같은 거 조금 배워놓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네. 굉장히 도움돼요. 그렇죠. 남자가 그냥 밥상에 계속 앉아갖고 밥만 갖고라 그러면 좀 미움받기 딱이래니까. 남자가 요리 잘하면 좀 멋있죠. 예, 요리도 잘하고 요리만 또 잘해서는 또 안 되지. 다 그렇죠. 잘해야지. 예. 나는 남자가 정말 멋있는 거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성 있는 남자가 참 멋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여자라는 거는 집안에서 울타리가 있으면 여우가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남편이는 제사장이 돼 가지고 정말 영적인 그걸 모든 거를 이제 관찰하는 거지. 진짜 그러겠네요. 진짜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네. 하면 그리고 이제 와이프뿐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나라의 위정자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멋있냐고. 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그 사이에 요 깻잎만 썰을게요. 깻잎도 아드리안 네. 조금 썰어보세요. 해보면 좋아요. 네. 깻잎 썰을 때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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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주세요. 반을 3분의 1을 그리고 이렇게 올려줘요. 똘똘만. 예. 요렇게, 그러면 이게 잘 썰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앞에는 요건 없애요. 없애고. 예. 그리고 이렇게 채쳐주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잘하셨어요. 물에다가 담궈야 돼요. 깻잎이 이 가지랑 잘 어울리는 그. 네, 어울리기도 건가요? 하고 맛있어요. 이따가 드셔보세요. 네. 네, 이렇게 가지를 다 썰었으면은요. 네. 팬에다가 한번 지질 건데요. 지질 때 이제 불이 닿으면은 색이 변하거든요. 가지 색깔이. 그러니까 변하지 않게 이 몸판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예, 살짝 살짝만. 요거 처음에 칼진 넣고 요런 것만 조금 힘들죠. 해놓으면은 아주 근사해가지고 누가 왔을 때도 조금 아주 잘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살짝만 지지면 살짝만? 네. 뭐 나머지 다 됐어요. 국물만 조금만 끓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예. 넣고 이제 한 번만 살짝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요. 오랫동안 하면 색이 너무 변하니까 네. 살짝만 예. 살짝만 이렇게 해서 약간 바닥이 살짝 누릇해야 맛있거든요. 네. 그럼 선생님은 이 반찬을 가끔씩 만드세요 집에서도. 네, 저는 손님 오면은 꼭 이 요리가 꼭 들어가요. 아. 그럼 이건 제일 좋은 거가 뜨거울 때 먹어도 맛있고 냉장고에 들어가서 차게 해도 맛있고요. 아주 근사해요. 국수 먹을 때 먹어도 참 좋아요. 아 국수랑.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날은 네. 요 이제 이 가다랑이 요거 안 올리고요. 네. 그냥 깻잎만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래서? 예 발산 비니거만 살짝 뿌려내도 되게 근사해요. 깔끔하고 이렇게 네. 괜찮겠네요. 이 겉에는 하면 안 되고 안쪽만 아니, 해도 이렇게. 되는데 술 조금 살짝 닫을게요. 안이 조금 익으라고요. 네. 겉에 해놓으면 색이 좀 변해서 제가 해보니까 안 예쁘니까. 네, 안 예쁘니까 뚜껑을 닫아갖고 살짝 익혀주는 거가 훨씬 더 시각적으로도 좋더라고요. 네, 3번 정도 이렇게 해놓고 네, 한 번만 살짝 이렇게 이제 익었잖아요. 네. 이 색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옆에가.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쓱 해요. 네, 다 됐어요. 그 누릇누릇해져야 네. 되거든요. 그래야 맛있어요. 네. 이건 다 됐고요. 이제 이쪽 팬에다가 이렇게 네. 올려가지고요. 나머지 소스만 넣고 끓여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간장 넣어주시고요. 간장 넣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아니, 참, 물 넣고요. 네. 올리고당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설탕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브라운 슈거. 예, 네, 간장. 그리고 이것도 자취에 조금 생강즙.
이 소스 굉장히 간단한데 맛있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맛술. 이렇게 넣고 이제 후추는요? 네, 후추는 지금 넣어도 되고 나중에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끓여주세요. 끓여주고 이제 네. 그 사이에 이제 깻잎 물기만 빼면 되겠어요. 네, 깻잎, 네, 물기만 빼놓고요. 그만 빼놓고 이제 이거 쓰시면 되죠. 네, 비닐 장갑 좀 주시겠어요? 네. 비닐 장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잘 짜져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저 볼에다가 이제 짜면 되거든요. 오케이. 네. 짜서 그러면 뭐지 그릇 하나 드릴까요? 네, 네, 볼 하나 주시겠어요? 초록 색깔 볼이요. 네. 그리고 이제 짜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가요. 이 물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키프. 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짤 때는 이렇게요. 이렇게. 약간 조금씩 움직이면서. 네, 조금씩 살살. 그리고 짜고도 물기를 완전히 좀 빼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키친타올을 바닥에 놓고 올려놓으면 훨씬 더 일이 쉬워져요. 그런데 보통 오이볶음 할 때 짜고 난 물을 버리니까 오이 냄새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국물을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오늘의 포인트. 네. 이 오이 뭐래요? 물을? 오이즙. 오이즙을 네. 버리시면 안 돼요. 네. 이게 오이 주스잖아요. 주스? 요걸, 네,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오케이. 예,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소스가 끓었잖아요. 네. 아드리안 보세요. 소스가 끓었으면 아니 근데 보니까 네. 이게 왜 이렇게 예뻐요? 이거 네. 일부러 이렇게 칼집해서 네, 예뻐 네. 보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예쁘라고 한 게 아니라 네. 부드러워지라고 껍질을 그냥 드시면 질기거든요. 아, 안에까지 약간 네.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라고. 네, 이렇게 국물에 한 번도 한 번만 끓여주는 예쁘네요. 건데요. 이거 생각외로 맛있어서 아주 근사하게 드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한 번만 사르르 끓인 다음에요.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만 끓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다시 그대로 담아내면 되거든요. 그럼 담아서 네.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깻잎을 올리는 그렇죠. 건가요? 네, 예, 맞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이야. 근데 아주 의외로 맛있어요. 다 됐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요. 네. 담을게요. 이렇게 해서 다 넣고. 네, 담고 이제 이렇게 뒤집어진 것만. 아, 다시? 네, 다시 초록, 저기 보라색깔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네. 해서. 네. 보라색깔로. 네. 위로 올라오게. 네. 저 이런 반찬 처음 봐요. 아, 근데 생각외로 맛있어요. 네. 이게 약간 반찬보다 요리인 것 같아요. 네. 디쉬 같아요. 네, 디쉬 같이 보이고 네. 생각외로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가다랑이를 이렇게 올려요. 네. 이것도 지금 올릴까요? 네. 어떻게 올리면 될까요? 센터에다가만 올리세요. 센터에다가 다. 이렇게 해서. 네.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완성을 됐어요. 짜잔. 네. 차가워도 맛있고 뜨거워도 맛있고 네, 입맛이 없을 때는 조금 뜨겁게 드시고요. 네. 이제 국수 드실 때는 이거 좀 차게 해서 드시고 저는 이거 미리 해가지고요. 네. 차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국수 소면 해가지고 찍어 먹는 거 할 때 참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 국물에 국수를 찍어도 너무 좋고요. 또 그냥 같이 드셔도 좋아요. 네, 옆에다가 좀 놔주시고요. 네, 일단 옆에다가 네, 이제 오이 볶을게요. 네. 이제 오이 볶음. 네. 아까 30분 동안 소금에다가 네. 그래서 오이 볶음 하는데 이제 네. 숟가락으로 여기 이제 있는 기름들 있죠? 네. 참기름하고 들기름 넣고 이제 같이 볶을 거예요. 오이를 볶아 주면은요. 아닥아닥거린다 그럴까요? 그래서 좀 훨씬 더 이렇게 더 아닥아닥이 뭐예요? 소리? 아니, 소리가 나는데 약간 질긴 듯하면서 고소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렇게 오이는 놔두면은 쉬잖아요. 나물이. 네. 그런데 네. 이렇게 볶아 놓으면은 안 쉬기 때문에 아~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이제 막 가을로 진입했을 때 나물 같은 게 넣으면 너무 잘 쉬니까 이렇게 기름에 볶아 놓기 잘했어요. 네, 이렇게 가지고 넣어 주시고요. 소금은 넣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쵸, 아까 우리가 국물 짠 거 있잖아요. 저기 잠깐만 네. 보여 주세요. 이거요. 네. 남은 거 이거를 아까. 가지고 볶다가 이 국물을 조금씩 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게 오늘의 네, 포인트예요. 네. 이걸 버리지 마시고 네. 여기다가 볶으실 때 조금씩 네.
투입을 해서. 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요. 오이 향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따로 소금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오이 국물도 안 버리니까.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볶아주면 다 됐어요, 이것도요. 쉽네요. 네, 생각보다. 난 또 뭐 오이 볶음 한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고 네, 아니요, 막 시간이 그래.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건 차게 해서 드셔도 너무 좋고요. 고기 같은 거 구워서 옆에다가 놔둬도 예쁘고요. 닭고기 구워서 옆에다가 놔도 예쁘고 이렇게 볶아진 거에다가 나중에 고추장 한 숟갈만 투하해가지고 버무려내면은 매콤한 오이 무침이 되고요. 또 그냥 나가셔도 좋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접시 주시겠어요? 네. 예, 마지막에 접시. 이렇게 참기름 한 번만 더 버무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통깨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가면 별거 아닌데 요리 같이 보이고 아주 맛있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거 참 잘하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고기를 많이 차려야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채소를 먹는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메뉴들이 들어가고 저는 이제 뷔페하잖아요. 그렇게 오이 무침, 가지 이런 거, 콩나물 무침, 시금치 이런 거 참 잘해요. 네. 위에다가 이제 다 완성했어요. 다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다 됐어요. 와, 아주 심플하네요. 네. 생각보다. 네. 네, 너무 좋네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결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뚝딱 영양 반찬이 완성됐습니다. 와라! 레시피 다이어리 열을 내리게 해주어 더위에 약한 분들에게 힘이 되는 가지조림과 아주 간단한 재료로 오이의 고소함을 최고로 느낄 수 있는 오이 볶음 만드는 법 정말 기대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이는 동글 썰기 한다. 썰어낸 오이에 소금 반 큰술을 넣고 30분간 절여놓는다. 절여놓은 오이의 물기를 꼭 짜놓는다. 물기를 짠 오이를 팬에 넣고 참기름 한 큰술, 들기름 한 큰술, 소금과 우추 약간을 넣어 볶다가 오이즙을 함께 넣어준다. 마지막에 참기름 한 큰술과 통깨 한 큰술을 넣어 마무리한다. 가지는 3등분하여 속을 떼어낸 후 먹기 좋게 썰어 칼집을 사선으로 낸다. 깻잎은 돌돌 말아서 얇게 채치고 물에 담갔다가 건진다. 팬에 오이를 두르고 가지를 노릇하게 지진다. 물 2컵, 올리고당 3큰술, 설탕 1큰술, 간장 2큰술, 참치액 1큰술, 생강즙 1큰술, 맛술 4큰술, 후추 약간을 넣고 끓이다가 가지를 넣고 조금 더 끓인다. 접시에 가지조림을 담은 후 가다랑어포와 곱게 채친 깻잎을 올리고 통깨 약간을 뿌려낸다. 온 가족이 즐기는 매일 먹는 뚝딱 영양 반찬.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엔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 영양 가득한 반찬 만들어 주실 거죠? 밥도둑 가지조림과 아삭아삭 고소한 오이볶음 완성입니다. 오케이, welcome back. It's tasting time. 시식 시간입니다. 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아, 매일 뚝딱 반찬이 완성됐습니다. 와우, amazing. 네. 네, 오이랑 그리고 가지. 진짜 아주 편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반찬인 것 같아서 이제 집에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간단하게 밥하고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가을에 선물 갔을 때도 너무 좋고요. 가지가 식어도 너무 맛있고 뜨거워도 맛있고요. 뜨거웠을 때는 국물에다가 우동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국수랑 또 차게 해서 드셔도 좋고 그래요. 좋네요. 차게 해서 드실 때는 꼭 넣어야 될 게 있죠. 네. 물을 강판에 갈아가지고 그 무가 좀 들어가야 돼요. 무가 들어가면 네. 훨씬 더 온도가 낮아지고 시원하죠? 아니, 아주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만 시식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주변에 있는 뭐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뭐부터 먹을까요, 선생님? 네, 처음에 오이 한번 드셔보시고요. 오이 네. 드시면 몸에 노폐물 다 빠져나가니까. 아, 먼저 예, 오이. 네, 오이 드시고 그리고 네. 가지 한번 드셔보세요. 사실 저 오이 잘 맞추셨어요. 오늘 네. 제가 반찬할 때 오이, 가지 그리고 호박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그래서 호박같이 생겼구나. 아, 네.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제가 아까 그랬죠. 요 맛이 어른들이 하는 말은 아유 어쩜 이렇게 아닥거리니 그래요. 오이지 묻혀놨을 때 그 아닥거림처럼요. 볶아 놓으면 그런 맛있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볶아 드시면 상하지도 않고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고요. 고기 옆에 같이 나가도 아주 근사해지고. 아삭한 거 아니고 아닥해요. 네, 네. 아닥하고 상큼해요. 네, 그리고 이 참기름도 그렇고 그리고 이 뭐라고 하냐 큐컴버 주스 네. 주스가 맛있어요 네, 여기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향 때문에 오이 향이 살아났는데 네. 우리는 보통 오이 볶음을 할 때 꽉 짠 다음에 엄마들이 다 국물을 버려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의 포인트가 그거죠 네, 네. 네, 버리시면 안 되고 다시 볶으면서 네. 이렇게 좀씩 넣으셔서 이렇게 볶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가지를 한번 네. 먹어볼게요 가지는 그럼 이거 조금씩 해서 파포예 가다랑이요 같이 해서 따뜻할 때 드시면 맛있어요. 이렇게 좀 얹어서 차게 드셔도 좋고 이렇게 좀 얹어서 그래서 가지를 한번 먹어볼 거예요. 이것도 맛있어요. 네. 아 제가 그랬잖아요. 저 손님 올 때마다 하는 메뉴 중에 하나라고. 근데 보니까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입에서 약간 녹는 느낌도 나고 씹는 맛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부러 네. 가지는 3등분해서 T자로 잘랐고요. C쪽을 살짝 떼어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지 꼭지에 네. 가시가 없어야지만 이렇게 부드러워서 맛있다, 부드럽다는 거. 아, 사실 때 좀 이렇게 주의하면서 네, 오돌토돌하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입에서 나오는 그 주스도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국수말아 먹거나 네. 우동말아 먹으면 맛있다니까요. 어, 이거만 좀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네요. 네, 그래서 이거 제일 좋은 거는요. 지금은 조금 따뜻하게 해서 먹는 게 맛있고요. 한여름에는 차게 해서 드시면 아주 근사해져요. 이거 괜찮네요. 네. 여기다가 면만 조금만 넣어서 네. 이렇게 먹으면 네. Very good. 가지 국수 해가지고 드시면 되게 근사해지죠. 아, 괜찮네요. 사실은 이 심플한 반찬 통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냥 간단히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 뭐 밥 먹는 기회 되면서도 뭐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괜찮죠.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면은 하나님이 좋겠어요? 우리가 좋겠어요? 아유. 하나님이 좋죠. 아니에요. 아, 왜요? 우리는 보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죠? 네.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해야지만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우리의 형통함이 생기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같이 기뻐질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네. 기뻐지고 하나님도 네. 기뻐지고. 그래서 빌립보서 네.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요. 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을 빛 가운데로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흠 없는 자녀가 어떻게 우리가 흠이 어떻게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자꾸만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몰라요. 지나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꽃을 처음에 봤을 때도 꽃이 그냥 이쁜데 꽃을 조금 더 잘 꼽다 보면은요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듯이 가지를 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속에서 원망도 적어지고 시비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가 돼서 어그러지고 거슬린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좋은 말씀 어떻게 그렇게 잘 이렇게 네. 표현을 해주세요? 아니 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림으로서 약간 꽃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러니까 아드리안도 성경책 볼 때 네. 그냥 내가 하루에 세 장 읽으면 1년에 1독하지 이렇게 보지를 말고 네. 성경을 딱 펴놓고요 네. 성령께서 내게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내게 깨닫게 달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보면은 보이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경 말씀이 와닿는다니까. 그러면은요. 그리고 계속 집중을 하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MP3로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막 정말 집중하고 있으면 저는 막 시청각으로 파노라마가 막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저는 원래 아기 때부터 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지요. 그냥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말씀이 외워지고 지금 젊었을 때 20대에 네. 말씀 좀 외워놓으세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힘이 들었을 때도 그 말씀이 내가 힘이 계속. 되지. 말씀을 안 외워놓으면 기도할 때 아드리안이 힘들 때 하나님 아유 저기요 아우 아버지 저기요 아유 나로 기도 안 해서 너무 죄송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지 이런 소리 한다고 그런데 죄송한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했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죄송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내가 죄송해서 구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60억의 인구의 얼굴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고 오늘도 아드리안의 기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래. 아유 오늘도 바람 맞았네. 왜 아드리아는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지? 서운해하시고 그럼요.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요리통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초대해서 뭐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나누시면 되니까 네.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see you next week. Bye bye.